SBS 주말 드라마 푸른 물고기에서 차분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배우 박한별이 스크린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. 박한별의 스크린 컴백작은 바로 올 하반기 기대작 중에 하나인 숙명인데요. 숙명은 제대한 송승헌의 복귀작으로 권상우가 함께 캐스팅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여주인공인 박한별은 영화 속에서 송승헌과 멜로 연기를 펼치게 됐는데요. 한편 박한별은 최근 커플 브레이킹이라는 새 드라마도 준비 중입니다.